오늘 어떤 간증 4337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잠시 후에 축도와 중보 기도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어떤 간증 4337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족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범 사이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주다. 또 잠시 후에 또 중보 기도가 있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고 믿음으로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 간에 믿음으로 가슴에 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주님 십자가 보일 필요서 퍼포스처럼 쏟아 그 머리에 쏟아서 지금 이 시간에 어떠한 문제든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 간에 모든 문제가 이 시간에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매매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매매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임대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임대가 해결될지다. 고부 갈등이 해결될지다. 고부 갈등이 해결될지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 때 이혼 소송이 해결될지다. 이혼 소송 문제가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지다. 자녀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 문제가 해결되다. 이웃 간의 층간 소음 문제가 해결되다. 이웃 층간 소음이 해결될지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다. 또한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다. 자녀의 결혼 문제가 해결되다. 자녀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여러 가지 모든 문제마다 주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으니 다 믿음으로 손을 얹었나다. 지금 이 시간에 각종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지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지금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암병은 지금 시간에 떠나갈지다. 나사렛에서 모든 암병이 떠나갈지다. 나사렛에서는 모든 암병이 떠나갈지다. 모든 암병이 떠나갈지다. 모든 암병이 떠나갈지다. 췌장암이 떠나갈지다. 췌장암이 치유될지다. 간암이 치유될지다. 간암이 치유될지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또한 자궁 경부암이 치유될지다. 자궁 경부암이 치유될지다. 피부암이 치유될지다. 피부암이 치유될지다. 대장암이 치유될지다. 대장암이 치유될지다. 여러 가지 각종 암병이 혈액암이 치유될지다. 혈액암이 치유될지다. 어제 혈액암 환자가 치유됐습니다. 어제 혈액암 환자 치유되고 피부암이 치유됐습니다. 어제 나사렛 예수님의 그 전번에 SBS 혈액암 피부암이 깨끗이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느니 모든 각종 암병이 떠나갈지어다. 또한 통풍이 치유될지다. 통풍이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고지혈증이 치유될지다. 족저근막염이 치유될지다. 손목 증후군이 치유될지다. 안구 건조증이 치유될지다. 구강 건조염이 치유될지다. 또한 치매가 치유될지다. 조상 저주 귀신이 끊어질지다. 또한 군대 귀신이 끊어질지다. 각종 귀신이 다 떠나갈지다. 또한 목 디스크가 치유될지다. 허리 디스크가 치유될지다. 루마티스 관절염이 치유될지다. 탱성 무릎 관절이 치유될지다.
믿음으로 설렌전 자마다 지금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설렌전 자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병 모든 질병이 믿음으로 설렌전 자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날지다. 나사옵소서. 기적이 일어나라. 손목에 손가락에 탈골이 된 사람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손가락 오른쪽 엄지 손가락인가 봐요. 두 번째 손가락. 그게 지금 골절이 된 사람이 치유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치유하고 계십니다. 빛이 임할지어다. 상처가 난 두 번째 손가락이 치유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에스피에스피에스. 나사를 예수로 믿음으로 손 얹은 자마다 지금 이 시간에 깨끗이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비만이 치유될지다. 또는 불면증이 치유될지다. 변비가 치유될지다. 각종 아토스 피부염이 치유될지다. 기관지 천식이 치유될지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각종 암병이 떠나갈지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간증 4337에 축도와 중보기도를 끝마치겠습니다.